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니 김어준이가 뭔데? 나는 김어준이가 매일 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요. 지금 제가 어저께 뽕평에 오세훈 승리 공인 공헌한 사람 5명 랭킹을 뽑았는데 거기 2위 김어준 뽑았고요. 1위는 뭐 그 방송 보시죠 누군지. 문재인 아닙니다. 문재인 3위야. 근데 김어준이가 매일 잘났다고 또 설쳐대네. 어제 아마 그저께 그렇게 돼 시장선거 말아먹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또 나와서 잘난체하고 난리치더니 오늘 또 그러네. 이제 김혜영 의원이 조국 실책 이렇게 쓴소리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김혜영처럼 하면 망한다고 오늘 또 뉴스공장에서 김혜영 의원이 소심파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얘기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국 그 사태, 그 다음에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문 총장이 갈등 벌인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실책, 이게 선거 참패 원인이다. 그래서 당이 전면 쇄신을 해야 된다. 아주 제대로 찍은 거예요. 김혜영 전 의원이. 그래도 저쪽 좌파에서는 뭐 생각이 좀 있는 분이. 그랬더니 김어준이가 맞는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망한데 너 때문에 망했는데 임마. 다 이러. 얘는 이거 정신이 좀 이상. 야 너 좀 저기 어디냐?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검찰 말고 임마 병원.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봐. 대가리 깎고 MRI 찍고. 아니 왜냐면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선거를 지는 쪽에서는 대체로 선거에 가장 도움이 안 됐던 분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될 말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한다. 이거 김혜영 전 의원 소신에 대한 이제 얘기를 비판한 거예요. 김어준이가. 야 이거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말은 이거 조국이 적은 조적조렴에 야 김어준의 적은 김어준이냐? 너한테 하는 얘기야. 원래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 다시 해. 잘 들어라. 네가 한 말. 원래 선거 지는 쪽에서 니네 졌지? 자 대체로 선거에 가장 도움이 안 됐던 분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됐던 분들이 너야. 네가 1번이야. 그지? 그런데 네 말이다. 그 다음에 가장 도움이 안 될 말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한다. 너 선거 지자마자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하잖아. 가장 먼저. 네 말을 네가 해봤는 거야. 나 미치겠네. 얘. 김어준이 끝내준다. 얘. 이해가 뭐 매일매일 이해가 안 되네. 아, 너 네 이 얘기 뽕평에서 하기도 싫은데 매일 열받아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재주다. 그런데요 저는 뭐 김어준도 김어준이지만 저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어준 씨 자르는 건 못하지만 교통방송 취지에 맞게 교통 프로그램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선거 유세 때 그 얘기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거 유세 지켜야 됩니다. 유세 때 한 말 그거 안 지키면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진짜 흥분합니다. 당신이 잘해서 이뻐 찍어준 거 아니에요. 왜 찍어줬겠어요? 그것도 분석을 잘해야 돼. 김어준이가 이렇게 분석을 못하듯이 얘는 180도 분석을 정반대로 하잖아요. 얘는 그런 놈이니까 그렇다고 그래. 근데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당선된 거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돼요. 오세훈이 잘생겨서 오세훈이가 혁신가래서 오세훈이가 보수의 아이콘이래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적임 아주 제일 적격자리에서 뽑아준 거 아니고 국민의힘이 믿음직해서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이래서 뽑아준 거 아닙니다. 민심을 잘 읽어야 돼요. 왜 뽑아줬겠어요? 박원순 성추행으로 망친 저 민주당 저거는 안 된다요. 민주당 문재인 폭정으로 이 나라를 망친 저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누굴 뽑아야 되느냐? 그나마 제1야당의 조직도 제일 망하고 그래도 제1야당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일하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제1야당의 후보인 당신을 뽑은 거예요. 누구 말대로 뭐 말뚝이 나왔어도 말뚝을 뽑는 데잖아. 그건 좀 심한 말이고 제1야당에서 오세훈이 아니라 나경원이 나왔어도 나경원이 당선이야. 다른 사람 나왔어도 다른 사람 당신이야. 그거를 당선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책임감이 두 배 세 배 됩니다. 다른 선거에서 이긴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당신의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 시민들이 그래 야 그거 시원하다 그래 그거 하나만은 좀 해달라 이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흥분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가요 김어준이가 민주당을 말아먹은 것처럼 국민의힘을 다 말아먹을 수 있어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하나가 교통방송입니다. 교통방송. 그 중에서도 김어준이에요. 당신이 선거 공약에서 말한 대로 교통방송 원 취지대로 하게끔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김어준이 직접 자르라는 얘기 시장 체면에 쪽팔리기 어떻게 합니까? 400억 예산 주는 거. 그 예산 감사 철저히 하십시오. 돈 어디다 쓰는지, 김어준이 앵커비를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는지, 그다음 그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다른 프로하고 맞게 주는지, 교통방송 임원들 특활비 이런 거 제대로 쓰는지, 김어준이 혹시 카드 가지고 쓴 거 아니야? 그런 건지, 교통방송 사장, 이사 이런 사람들 쓸데없는 접대비 쓴 건지, 그거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그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김어준 자를 거야. 김어준을 지네들이 자르게끔 하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서서 김어준 자르십시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당신은 거룩한 얘기만 하면 돼. 원칙 얘기만. 시장이잖아요. 교통방송은 교통방송에 맞는 취지에 설립 목적에 맞는 방송 하십시오. 아니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시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주는 만큼 예산에 대한 강력한 감사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한 장이라도 서울시민의 돈이 잘못 쓰이는 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사설방송처럼 지네들 딸랑딸랑 되는 방송처럼 하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 장 감사하겠다. 다 뺏어버리겠다. 이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김어준 자르지 않으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들이 오세훈 자르고 국민의당 다 잘라 새끼들아,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교통방송이 교통 안 하고 정치방송 했잖아. 생태 땅 이거 정치방송 한 거 너무 심하게 했잖아. 해도 그게 패널이 그러면 패널이 그랬다고 그래. 앵커야, MC야. 방송이라는 건요, 아무리 우파 방송이라도 MC가 균형을 잃으면요 방통위에서요 경고장 날라오고 난리 나요. 아 제가 그래서 잘렸잖아요 TV조선에서. 그래서 내가 잘린 거 아 좋다 이거야. 그래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 지네 입맛에 안 하니까 TV조선수 어쩔 수 없어 이봉규. 잘라. 좋아요.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봉규 잘랐다면 김어준 놔두면 되겠어요? 방통위? 야 이 방통위 새끼들아, 나 잘랐으면 김어준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평성이. 그러잖아요. 아, 나를 교통방송에 쓰라는 얘기 안 해. 나 안 해. 거기 오라고 해도 안 가. 그러면은 똑같이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봉규 MC에서 편향적이라서 잘랐다며. 그러면 김어준 잘라야지. 그리고 교통방송에서 박원순 시장 대구선 나 교통방송 고정 패널이라든 거 잘랐어. 야 패널은 편향성이 있어도 이쪽 좌파 패널 또 놓으면 돼. 그렇게 패널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자르기 쉽다고 잘랐잖아 얘네들이. 그런데 공평해야 될 게 패널이냐? 패널은 공평할 필요가 없어요. 좌우 하나씩 갖다 놓으면 되잖아. 나하고 김갑수 갖다 놓듯이. 아니 그런데 나 먼저 잘랐잖아 김갑수보다. 아니 그거 좋다. 야, 그건 얘기 안 해. 그럼 교통방송에서 나 패널인 사람도 편향성 있다고 잘랐어. 패널인 사람도. 그러면 MC가 편향성 있는데 그건 안 잘라? 에이 이건 야 이게 조폭 국가냐? 아니 어느 정도가 무슨 니들이 말하는 정의 공정 공평 무슨 놈의 정의 공정 공평이야. 아 이거 또 흥분하네. 김어준이 얼굴만 보면 흥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린 감정도 조금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방송하면 또 그렇잖아요. 아 그거는 하나의 예로 대입시키는 겁니다. 예로. 전 유튜브 재미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후회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거 반만큼은 공평해야 되잖아. 그때 우파 패널도 다 잘랐잖아. MC는 나도 잘랐지만 우파 패널도 다 잘랐잖아. 그러면 지금 오세훈이 됐을 때 저쪽 좌파 교통방송 자기네 400억이나 거기 매년 주는 방송이야. 그 교통방송 전체 예산의 70-80%를 서울시가 줘. 서울시민 내 돈 내놔 이 새끼들아. 서울시에 내가 돈 얼마나 냈어 매년. 그 돈을 교통방송 아가리에다 다 쳐놓으면서 그걸 편향성 있는 거를 그걸 아직도 선거 졌는데도 저렇게 겸허한 모습 안 보이고 아가리를 계속 놀리는데 오늘 아침까지 이거 그냥 놔둬? 그 앞에서 우리 와이프가 흥분 가라앉히라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네요. 아 흥분 가라앉혀야지. 아 김어준님 얼굴 보는데 흥분하는데요. 이자에 매일매일 쏟아내는 말이 이걸 참고 있습니까? 오세훈 씨? 이거 해결 안 하면요. 국민의힘과 오세훈 당신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에 시험대 올랐습니다. 이 무슨 뭐 서울시 의회가 뭐 무슨 뭐 저쪽 민주당이 압도적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런 핑계 대면 우리가 시장 못 뽑아주잖아. 아니 국민의힘이 왜 저 보수의 신망을 못 받는 줄 알아요? 아니 103석이나 됐는데 다수결에 밀려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엄살만 부리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니네 왜 뽑아주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뽑아줬잖아요.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수 우파 앵커 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파 앵커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김어준 자리에 대신 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치사하게 요구 안 해. 교통에 맞게 하든지 편향적인 앵커 자르고 그냥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앵커를 놓고 그리고 패널을 고를 때는 우파 하나 좌파 하나 이렇게 같이 놓고 하고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야. 우파 그거 대처하라는 거 아니야. 승질 같은 우파로 딱 김어준 제2의 김어준 같은 사람 우파로 앉히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쪽팔리지 않냐. 공평하게 해라는 얘기야. 공평하게. 오세훈 시장 부탁입니다. 이 부탁인 거 같죠? 서울
서울시민의 명령입니다. 누구 명령? 당신을 뽑아준 사람. 누가 뽑아줬어요? 대깨문이 뽑아줬을 것 같아요? 누가 뽑아줬어요? 호수 애국시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아스팔트에 나온 사람들이 당신 뽑아준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당신 뽑아줬고요. 그 사람들의 명령입니다. 내 명령이라면 낯간지 되니까 그만하자. 에이, 그러고서 내가 진짜...